이민수의 경제 토크 기업 공시 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는데요. 예, 우리의 또 고민거리 반도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식시장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죠. 네. 매번 그냥 고민거리였는데 2차 전지 좀 살아나는데 그냥 주도주였던 믿을만하던 이제 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또 깊어지는 네. 건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제 가치 좀 흔들렸고, 근데 엔비디아는 사실 주가가 꽤 회복하는 그렇죠. 관계인데, 네. 우리 반도체는 계속 약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키는 또 엔비디아가 지고 있기도 한 것 같고요. 예. 우선 최근에 이 분석 자료를 보면 네. 이 글로벌 패닉 셀 장세 이후에 주가 회복 속도가 가장 적은 기업이 한국입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가 회복이 좀 안 되다시피 회복은 좀 안 됐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명확하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일본도 예. 상당수 낙폭을 좀 축소했던 것에 비해서 네. 한국의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아직까지 좀 더 심화되고 있는 부분. 여기에서 개별 종목의 하락폭들을 보면 다름 아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그렇지. 대한 예. 하락폭들이 좀 더 큰데 최근에 이 반도체 빅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보더라도 수급적인 측면이 오히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을 좀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도 이제는 사실 이 부분을 일회성으로 좀 인식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최근에 어떤 동향들까지를 감안해보면 오늘도 네. 좀 낙폭을 좀 키웠던 부분들 2%대 두 종목 다 좀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예. 지난 저점 대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지난 패닉셀 장세 때와 유사한 흐름 구간까지는 또 내려왔던 그런 이슈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해당된 낙폭이 아마 다시금 뭐 어떤 사업 전략에 관련된 어떤 뭐 제시라든가 뭐 3분기 실적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 하에서 추세를 좀 되돌릴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좀 엔비디아 실적일 거고요. 여기 관련된 실적을 일단 뭐 리뷰 차원에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예, 예.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분기 매출액 300억 달러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15%가 증가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22%가 증가됐던 가이던스 상회했죠. 그렇죠. 호실적이었고요. 예, 예, 가이던스도 뭐 317억 달러 대비해서도 뭐 상향됐던 그렇죠. 325억 달러 좀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 블랙웰 관련된 어떤 이슈 네. 이게 양산지연이라는 명확한 표현은 좀 아니었는데 일단 이 과거에 좀 CNBC가 블랙웰의 양산지연 여기 관련된 오류가 있다라고 좀 문제 제기를 했던 이 이슈가 당일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삼성 국내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또 조정 하루짜리 좀 조정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가 좀 부인을 하고 나서 다음날 뭐 반등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해당되는 어떤 컨퍼런스 콜 내용들을 보면 마스크 개선을 통해서 생산성을 좀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 플랫폼에 관련된 수정 이슈를 좀 더 언급을 하면서 네. 이 부분은 아, 오류가 있었구나라는 뭔가 것을. 뭔가 있긴 그렇죠. 있다는 게 그죠. 그리고 좀 늦어진다는 거는 사실 팩트로 확인이 된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시장이 네. 아, 오류를 엔비디아가 인정했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이게 좀 악재로 좀 이식됐던 부분이고 네. 차기 신제품에 대한 매출 추정에 대한 변화 우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컸는데 일단 기대 수익률을 한 75%로 이 월가가 좀 전망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74.4%. 그러니까 프로테이지에 대한 변화도 이게 그렇죠. 이렇게까지 막 하락을 할 요인인가. 네. 참 이게 수치에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좀 반응할 이슈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좀 의구심이 좀 있었고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인 어떤 조정을 좀 받는 데이터를 보면 네.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 업황 사이클에 대한 선행. 그러니까 해당된 업황 사이클을 이제 선행 지표로 좀 인식하는 그런 데이터들의 어떤 지표를 좀 참고를 해보면 2025년도 상반기 이후에 실적 피크를 좀 감안해보면 3분기부터 이 주가가 사실 이제 상승보다는 이제 하방 베팅에 좀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좀 데이터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이클이 좀 진입하고 나서 이게 1년 안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네. 과거에 스마트폰을 좀 출시했던 구간에는 해당되는 사이클 진입 초기부터 3년간 주가 좀 우상향을 했었고 그 이후에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서버 공급량도 좀 더 증가됐던 이슈 안에서는 한 1년 6개월 그리고 그 이후에 팬데믹에는 오히려 디램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좀 부족해질 수 있다. 글로벌 뭐 PC 수요가 좀 증가된다는 이슈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AI라는 모멘텀이 사실 올해
올해 1월부터 좀 시작을 했다고 보면 이제 뭐 8개월 만에 그걸 반영하고 다시 조정 구간에 좀 접어든다.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현상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직 AI 산업에 대한 확장성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AI 칩에 관련된 수요를 다 감안하더라도 이게 사실 뭐 6개월 내지 뭐 1년 미만으로 좀 인식될 수 있는 사이클인가. 이 관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시장이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근데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좀 엔비디아가 그만큼 단기에 급등했던 원인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수급 영향들은 국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수급 변동은 좀 이어지고 있지만 네. 저는 외부의 요인보다는 국내 내부의 요인, 그러니까 금투세 관련된 어떤 이슈가 명확하게 그 방향성을 좀 정해주지 못했던 측면들이 외인 수급도 좀 이탈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좀 작용했던 그런 측면으로 오히려 최근에 하락폭을 더 키우는 요인이 아닌가 좀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엔비디아 실적도 리뷰를 해주셨지만 좋았고 네. 그런데 시장은 되게 과민 반응해서 빠졌다. 네. 결국 많이 올랐다는 거를 많이 올랐고 차익 실현 나왔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사실 많이 빠지면 또 올라갈 여지도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로서는 엔비디아도 주목하고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국내 반도체 주 전략이 중요한데 결국 이제 또 3분기 실적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이게 네.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반영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삼성전자부터 해서 네. 향후 실적이나 주목할 네.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저는 근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 요인들이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은 네. 사실 지금 이 고사양 DRAM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지난 2분기부터 계속해서 좀 나왔던 이슈입니다. 네. 아직 우리가 체감되지 못했던. 그런데 최근에 뭐 트렌드포스의 경우에도 DRAM 가격에 대한 3분기 내지 4분기의 어떤 인상폭들 전체적인 어떤 가격 부분을 여기서 2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적 영향도 관점에서 3분기에 좀 상당 부분 좀 반영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3분기 가이던스를 상향 제시했다는 건 그만큼 견고한 AI 칩에 대한 수요는 3분기, 여기서 3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내년도 2026년도까지는 그 수요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유지될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관련된 뭐 훼손이라든가 뭐 사이클이 뭐 퇴보될 수 있는 뭐 피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는 좀 다르지 않나.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을 현재까지 좀 감지된 부분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삼성전자가 지난 이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좀 언급했던 AI 수요의 확대로 인해서 HBM 매출이 50%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게 삼성전자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8단에 관련된 콜 테스트가 아직 뭐 승인이 공식화되지 못했는데 네. 얼마 전에 외신 보도를 보면 엔비디아가 블랙엘에 관련된 칩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블랙엘 칩에 좀 공급될 수 있는 전체 캐파는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근데 이 나머지 부분을 삼성전자가 빠르게 콜 테스트를 통해서 공급하는 이슈. 여기서 양을 늘릴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한간에는 삼성전자가 다시금 8단 콜 테스트가 좀 임박했다라는 어떤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네. 현재 HBM3 8단이 2분기 초에 샘플 공급이 됐고 현재 테스트 중이다. 그리고 이제 실적 커플러스에는 뭐 정확하게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진 않았지만 전체 공급량을 3분기는 한 10% 정도 좀 제시를 했고 4분기부터는 오히려 그 공급량들이 더 증가될 수 있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게 공교롭게도 블랙엘의 3분기가 아니라 4분기 양산이 본격화된다는 관점과 결이 같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에 콜 테스트를 통해서 사업 전략이 좀 확실하게 좀 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3분기라고 하면 이제 9월 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 이달 한 달 정도 안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추세를 좀 돌릴 수 있는 어떤 사업 전략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엔비디아 이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상향 지시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3분기 서버용 DRAM의 가격 인상 부분들이 오히려 좀 부각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예, 4분기부터는 뭐 DRAM의 공급 부족 이게 2025년도에는 쇼티지 현상으로서 시장에 다시금 좀 화두가 좀 된다면 예. 우리가 고대역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사이클만 주목을 했는데 전통적인 레거시, 특히나 이제 고대 예. 고사양 부분의 DRAM의 공급량들이 부족해진다는 건 가격 상승 요인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 이 포인트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좀 그러니까 지금 뭐 업황 영향을 받는 거지만 네. 삼성전자는 레가시 쪽도 기대가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보면 이제 하이닉스가 더 깊은 시름이 있는 겁니다. 그죠? 네네.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HBM으로 주도하면서 네. 삼성전자를 제끼고 올라갔었는데 최근 빠지고 불안한 건 더 특히 하이닉스란 말이죠. 그죠? 네. 그럼 하이닉스는 어떻게 봐야 되나?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가장 그래도 하이닉스의 최근에 어떤 주가 변동이 가장 더 크지 않나라고 좀 보고 네.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와는 좀 다르게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관련된 이슈에 더 많이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있고 이게 이 세미콘 타이안, 세미콘 타이안이죠. 세미콘 타이안이라는 이 아시아 최대 반도체 포럼 행사에서 오히려 삼각동맹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본격화되면 네. 엔비디아와 TSMC, SK하이닉스가 HBM4, 6세대 HBM 반도체에 관련된 선점, 여기 관련된 경쟁력들은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실적 컨퍼런스에서 뭐 삼성도 내년에 8단, 12단 같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SK하이닉스는 뭐 우리는 12단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좀 전략을 좀 제시를 해놓은 상태지만 이 부분이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그 다음 세대에 관련된 HBM4에 관련된 어떤 시장 선점 효과들은 더 빠르게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좀 고려해 보면 아직 고대역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차세대 칩 출시 기대감들은 더 남아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HBM4에 관련된 양산은 내년 뭐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뭐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지만 DRAM 가격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포인트는 오히려 HBM4에 관련된 공급 이슈도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 지표가 더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AI 칩이 수요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빅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관련된 영향도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수효과는 더 누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AI 칩의 전반적인 어떤 이 전략을 좀 제시하는 엔비디아와는 좀 다른 결로서의 어떤 업황 호황기를 저는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역시도 디램 공급에 관련된 부족 사태가 반사 수혜로 삼성전자 동일하게 좀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에 있던 수급들이 사실은 지금 빠져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예, 바이오도 가고 뭐 건설 이런 쪽도 한번 이제 네. 건자재도 갔었고 네네. 최근에 2차전지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이럴 때가 투자의 기회인 네. 것인지 혹은 뭐 적어도 기회는 아닐지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예. 반도체 전략 말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이클 진입 이후에 피크가 왔을 때 오히려 이제 재고가 증가되고 이거에 관련된 수익 지표가 악화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던 그런 것들을 복기를 좀 해보면 네. 당시의 상황과 현재 3분기, 4분기의 상황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사실 AI의 고점론, AI의 거품론 이런 것들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상승폭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폭들을 모두 다 대비를 해보면 SK하이닉스는 뭐 20만 원대도 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9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거의 뭐 두 배가량의 시세를 냈다는 것들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에 이 고가 부근을 터치하지 못했다. 이거 9만 전자도 못 갔는데 사실 여기서 이게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저는 추가적인 어떤 관점에서 아직 수급 반영이 좀 된 게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이런 관점에서 디램의 쇼티지 우려감들은 3분기부터 해당되는 가격 연동 이슈, 가격의 어떤 반영 이슈가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HBM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저는 디램의 이 쇼티지 우려, 이 부분을 다시금 업황에 관련된 확장, 실적의 확장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이고 지금 클라우드 3사의 경우에도 사실 뭐 투자를 뭐 축소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장기 투자에 관련 관점에서 뭐 집행 여력들을 좀 더 늘리겠다. 자본 지출을 뭐 3분기에도 계속해서 좀 늘리겠다라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투자 기조가 일시적으로 좀 더 감소되거나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지금 AI의 어떤 이 사업 성과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AI 거품론을 논하기에 반도체 전반적인 어떤 산업과 좀 같이 우리가 좀 비교해서 아 이제 피크야 이렇게 좀 단정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 효과들을 좀 더 주목해 본다면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서는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걸까요? 네, 저는 삼성전자인데요. 네. 지금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급 지표는 사실 뭐 엔비디아에 관련된 노이즈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SK하이닉스나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3 8단 모델에 관련된 퀄 테스트가 아마 이달 중에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SK하이닉스에 또 다른 노이즈로 좀 작용이 되면서 뭐 하루짜리 뭐 수급 변동 이슈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어떤 악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떤 수급 변동성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의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크다라고 보이고 결국에는 디램의 가격 상승 요인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사실 고사양 디램의 가격 연동 여기 관련된 실적 기여도가 큰 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좀 투자 매력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판단을 봤습니다. 예. 좋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반도체 고민이 깊지요. 그런데 네. 그러면 AI 사이클이 끝났냐? 그렇게 질문하면 끝났지요. 물 건너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전력기기나 화장품 이런 쪽들도 음식료들도 네. 잘 되던 수출이 이제 완전히 끝났냐? 네.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추세적으로 굉장히 회복되는 거지만 많이 주가가 오른 거 그다음 네.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중기적으로 좀 쉬고 있다는 생각. 그러면 전략이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전략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